자, 오늘의 사연, 에린 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효율적인 연습 방법, 자기주도적인 연습 방법이 궁금합니다. 네, 대충 내용이 이제 선생님이 없을 때,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연습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. 일단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. 네, 정말 독학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 공감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. 효율적인 연습 방법을 얘기하셨는데, 제 MBTI가 INTJ거든요? 이제 전략가형으로 나오는데, 이 전략가형은 가장 중요한 게 효율이에요. 예시를 하나 들자면, 쓰레기만 버리러 절대 나가지 않고, 나갈 일이 있을 때 쓰레기를 버립니다. 이 정도로 효율을 중요시하는데, 제가 느낀 가장 효율적인 연습 방법은 하고 싶은 곡을 한 곡씩 끝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연습하고 싶으시다면 한 주든 두 주든 일정 기간을 루틴으로 잡아두고 한 곡씩 끝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. 그리고 이 곡들을 연습할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나씩만이라도 해보세요. 뭐 보이싱을 새롭게 잡아도 좋고 리아모니를 해도 괜찮고 솔로 라인을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. 매주 진짜 더도 말고 하나씩 새로운 걸 시도해 보세요. 이게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축적된 경험들은 내가 다른 곡을 연습하더라도 이전 연습했던 곡들의 코드 진행이랑 비슷하면 그때 연습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떠오르는 시간을 극한까지 줄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즉흥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실력이 는다는 것, 성장은 지금 내 상태를 알아야 보완이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독학이신 분들이 내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내 주변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내 음악을 들려주면서 피드백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.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렇게 받은 피드백으로 내가 뭘 연습해야 될지 알아내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라서 저한테 연주 영상과 궁금하신 부분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피드백을 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 하고 싶은 걸한 곡씩 연습해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기입니다. 이번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른 고민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